안녕하세요. 마음의 노래 14를 작곡한 강은구입니다. 마음의 노래 14는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지는, 사람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14개의 마음을 노래와 대금과 피아노로 만든 노래입니다. 1절은 정가 본말, 옛말이고요. 2절은 정가 풀이, 지금의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냥 기다리고 멈추고 그러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그냥 여러 가지 그 안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 방향을 잡았는데요. 가곡이라는 건 굉장히 시가 중요한 것이고 그 시가 담고 있는 여러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사 연구와 또 차분한 어떤 음악으로 진행을 했고요. 곡 구조 자체가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우리가 기운을 모아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도 절제하면서 마음으로 새기면서 하는 그런 연주. 대금과 피아노라는 서양 악기와 서로 색깔이 굉장히 다르지만 옛 것과 오늘의 어떤 악기로서 서로 화합하는 소리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랑 되게 화기애애하게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연주를 하기도 하지만 저희 듣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연주를 듣고 있다 보면은 제 순서가 됐는데도 나와야 되는데 감상하느라 놓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연습하면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여창가곡의 가사는 노래 자체가 굉장히 느리기도 하고 한자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하던 차에 가사를 풀이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풀이한 그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한 까닭이 뭘까라는 거를 조금 더 곰곰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가사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 노래가 훨씬 더 재밌어지실 겁니다. 아르코 온라인 극장 마음의 노래 14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